동해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오, 초미녀. 자, 이제 너 해봐. 서해 여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아, 바보, 바보. 바보래, 바보. 아, 다시 해. 동해 둘. 하나, 둘. 부채질 열 번! 부채질, 부채질. 아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열, 여섯, 아홉, 열. 아응, 시원하다, 응. 줘봐, 내가 할 거야. 그러던지. 해봐, 해봐. 북의 삼. 하나, 둘, 셋. 천재. 아, 천재, 예스. 난 천재지. 그래, 너 해봐, 이제. 나는 남의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이씨, 심부름하기. 아, 이게 뭐야. 왜 좋은 건 하나도 안 나와. 리오나, 너 라면 먹을래? 그래, 라면 좋지요. 그럼 라면 꺼내줘. 이건 내 심부름. 심부름 해야 된대. 아, 진짜. 심부름 해야 된대요. 심부름 해야 된대요. 심부름 해야 된대요. 오늘 되게 없다. 그것도 안 닿냐? 닿거든. 왜 안 닿는 거죠? 난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닿았는데 아직 애기인가 보네요. 응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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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레. 진짜 맨날 약 올려. 야, 오리온 거기 뭐 묻었다. 인사 잘하신다. 아, 뭐야, 하지마. 알았어, 알았어, 안 할게. 근데 너 바지에 그 검은 거 뭐냐? 뭐가? 인사 잘하신다. 아, 하지 말라니까, 짜증나. 넌 누나한테 정말 인사 잘한다. 동방 예의지국 맞네. 무난 인사해야지, 무난 인사. 안녕하세요, 누님. 아, 너무 싫어. 맨날 약 올리고 도망가고. 약 올리고. 복수할 거야. 오, 이거. 약 올리는 사람한테 복수하는 방법. 다들 메롱. 안녕 메롱님들, 당신은 이걸 보고 약 오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. 절대 약 오를 수밖에 없는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당하고만 사셨다고요? 혹시 언니, 오빠, 누나, 형아가 있지 않으신가요?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누나 있어요. 상습적으로 약올림을 당하신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. 이제 복수할 때가 되었습니다. 근데 벌써부터 약올림 당하는 기분이 들어. 스텝 1. 약올리는 방법. 상대가 자기를 약올린 줄 알게 약올리는 사람은 하수입니다. 내가 약올림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를 때 그 상태를 은근히 유지해줘야 그래야 진정으로 기분 나쁜 것입니다. 그러니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. 호호. 어떤 방법이죠? 실수한 척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. 아, 오. 우바키 누나 죽었어. 실수한 척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. 미안. 나 의자인줄 알고 잡았어. 의자라니. 진짜. 깜짝이야.
은근슬쩍 못사게 부기 대성공. 첫 번째 복수는 완료했다. 그럼 두 번째는? 다들 메롱! 우리 메롱님들 이제 두 번째 스텝입니다. 두 번째는 속닥속닥 툭툭툭. 오오오. 두 번째 복수도 대성공. 이제 슬슬 마지막 복수를 시작해볼까? 다들 메롱! 우리 메롱님들 세 번째는 약 올리는 사람한텐 똑같이 약 올려줘야 진정한 복수가 되는 겁니다. 눈에는 눈, 이내는 이. 언제까지 당하고만 사시겠습니까?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? 그 사람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망쳐놓는 게 진정한 복수입니다. 늦었다 늦었다. 양말 양말. 뭐야, 아, 늦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양말들이 왜 다 짝짝이로 돼 있지? 아, 왜 짝이 다 안 맞지? 아, 진짜 늦었는데, 아, 몰라. 복수하기 대성공. 아니 요즘 오리온한테 맨날 당하는데 약 올리기 스킬이 얘가 좀 늘었어. 어떻게 된 거지? 나도 다음 스킬을 익혀야겠군. 약 올리기 강의 5강. 다들 메롱. 우리 메롱님들 중에서 동생이 갑자기 약 올리기 스킬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댓글이 왔습니다. 맞아요. 저랑 상황이 똑같네요.